안성 팜랜드에 왔습니다. 월요일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넓네요. 일단은 코스모스 보러 먼저 가야겠죠? 무지개 빙수라고 합니다. 저기 핑크뮬리하고 코스모스가 보입니다. 일렛이라고 하는데요. 꽃이 좀 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. 코키아, 뎁사리, 뎃사리라고도 한다네요. 하고 칠면조들 있어요. 거위도 있나 본데? 뒤에. 각시탈 촬영했나 봅니다. 저쪽에 노란색 코스모스가 보입니다. 저기 건너가 봐야죠. 코스모스가 많이 폈을 때 진짜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. 배추나 무처럼 생겼는데 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네요. 노란색 코스모스.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. 뭐 저게 아니야? 바가지. 목욕탕 바가지.
도대체 왜 들어가는겨? 가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. 공연장인데 평일에는 1시 30분까지밖에 안 하네요. 가축 체험장. 뭐 양하고 소 먹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애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. 오. 가까이 보기 쉽지 않긴 하다. 칙소? 이거 우리나라 소 아니야? 졌어. 미니어처 호스. 저지우. 영국산 소랍니다. 염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유산양 우유하고 치즈 만들고 그런데요. 토끼 꽤 많이 풀어놨네. 밥 없는데 왜 자꾸 몰려오는 걸까, 애들이? 응? 나 밥 없는데. 야, 밥 달라고 지금. 몇 개 들어있어? 꽤 많은데, 천 원에? 먹이 천 원어치입니다. 당근이 여섯 일곱 개? 여덟 개? 갖고 도망가. 얘들 밥 많이 안 먹었나? 금방 달려오는데? 여기. 없어 이제. 야, 다 털렸댄다. 너무 늦게 왔다, 야. 연양 마을 양 풀어놨어요. 양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네요. 사람들. 야, 너무했다 이거.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지? 엄청나게. 여기는 좀 더 크네. 오색 앵무, 태양 앵무, 왕관 앵무. 아, 시끄러. 왕관 앵무? 놀이기구는 애기들용밖에 없어요. 낙농체험관, 매직아트홀, 기프트숍. 약간 매직아트홀에 들어가 봅니다.